동명사부터 오늘 또 가보고요. 동명사는 아마 내게 다 나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은 금요일날 시험을 보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항상 나간 거는 이제 바로바로 시험을 보니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신 동명사 푸는 거는 조금 아마 다음 주로 넘어가겠지만은 이제 동명사 시험은 조금 빨리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동명사는요, 사실은 우리 투부정사는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뭐가 용법이 많았잖아요. 근데 동명사는 결국에 명사기 때문에 이름에서부터 동명사, 명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사적 역할밖에 못하고요. 명사적 역할은 주목도, 주목도,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전치사 다음에 ing 나오잖아. 그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거든. 그래서 해석 빠르게 한번 해보면은 뭐 여기 부분 동명사, 여기 부분 동명사, 여기 부분 동명사, 그리고 여기 부분 동명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잠시만요. 네. 네, 갈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ing가 첫 번째 여기 주어 자리에 왔었잖아요. 네, 보시면 추운데 바깥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 그것은 lead to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frostbite. frostbite가 무슨 뜻이냐면 동상이거든요. 네, 동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쓴 건데 ing는 이렇게 주어 자리 왔죠? ing가 주어 자리도 오고. 다음에 우리는 이미진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없다. 목적어를 목적어 자리에 ing로 갔죠. 그래서 이제 쥐가 없이 뭐야 마우스 죄송해요. 쥐가 마우스죠. 그래서 이거 뭐냐 마우스가 없이 컴퓨터를 사용한다라는 것 목적어를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쓴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할게 바로 뭐냐면 여기 부분을 지금 보고 갈게요. 이 여기 부정사만 목적으로 오는 애야, 동명사만 목적으로 오는 애야, 이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보고 가면 될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부정사만 와야 되는 거, 일곱 개 할까 열개 할까? 동명사 7개, 투부정사 10개? 몰라. 그냥 마음이 조금 바뀌어서 7개로 그냥 두개다 7개 이상씩 써라라고 갈 수도 있긴 한데, 진짜 많이 나오는 거 하나씩만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동명사만 오는 거요. avoid 많이 나오죠. consider, deny, enjoy, feel like, finish, delay도 많이 나오고요. 다음에 postpone, quit, mind도 많이 나와요. mention도 많이 나오는데 suggest 요 정도? 제가 지금 현관펜친 이건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escape는 잘안 나와서. 멘션도 뭐 멘션 나오긴 하는데 제가 지금 딱친거 정도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보이드까지 해서 어드밋도 뭐 종종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한 7개 정도를 꼭 외워두시면 될것 같고요. 저 이거 그냥 아예 냅다 안 써놓을 거예요. 그냥 써라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네가 생각하는 7개 써라 이렇게 쓸 거라서 아죠? 다음에 투부정사로 또 가볼게요. 투부정사는 어그리. agree, ask, attempt, choose, decide, expect, fail. 다음에 help요. 다음 또 넘어와서 hope, manage, mean. 다음에 need, 다음에 plan. 이거 혹시 놓치셨으면 제가 그 필기본 보내달라고 하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수업 끝나고. 다음에 sing, tend, want, wish, would like, promise, pretend. 이 리퀴즈도 갑시다. 리퀴즈도 종종 나오니까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만 런도 많이 나오긴 하죠. 네, 런도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시고 가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걸 아마 느끼 분들은 알겠지만은 A부터 Z까지 쓴 거예요.
알파벳 순으로 해놓은 거기는 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꼼꼼하게 보시고 암기하시고 한번 외워두면 진짜 편하게 쓰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고 보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제가 이것도 일곱 개 써라, 일곱 개 써라, 그 다음에 밑에 더 쓸 수도 있어. consider는 ing 투부정석에 이렇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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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훑어보셔야 될 것 같다. 다음에 그래서 지금 목적어 자리에 이미지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ing이기 때문에 이렇게 골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리고 이제 he insist on 그는 주장을 했다.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한 며칠 동안은 resting 휴식을 해야겠다라고 주장을 했다. on 전치사 다음에 ing.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생산은 is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가져 있는데요. making goods providing service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네요. 생산이라는 거는 상품을 만든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바로 상품이다 뭐 이렇게 이제 is 뭐냐면 것이다 그리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여기서요 잠깐 이거 뭐뭐 하는 이란의 현재 분사는 아닌가? 분사 파트랑 왜냐면 현재 분사도 생긴 게 ing거든요. 여기 이거 cf로 들어가는 거야. 동명사도 생긴 건 ing거든요. 그럼 두 개 다 생긴 게 ing인데 현재 분사나 동명사나 생긴 게 어쨌든 결국에는 ing인데 동명사 ing, 현재 분사 ing 생긴 건 둘 다 ing인데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결국엔 동명사는 ing, 명사라는 것.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의 다른 점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하나만 써놓을게. 와, 예시를 이렇게 여기 위에다 하나 써놓을게. 두 개로. 얘랑 요렇게 두 가지를 쓴다고 하면요 앞에 거나 뒤에 거나 playing the piano, playing the piano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현재 분사고 하나는 동명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긴 건 똑같기 때문에 구분을 하실 때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그거를 보실 수밖에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피아노를 치는 것은 이제 나의 습관이다. 나의 뭐라고 하기가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취미다. 나의 취미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것은 주어 자리죠. 그럼 얘는 명사네. 얘는 동명사라는 거야. 얘는 동명사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피아노를 치는 것이라고 만약에 동명사였다면 이게 만약에 동명사였다면은 그는 아예 이꼴이 되거든요. 그라는 사람은 피아노를 치는 것인 거야? 그와 피아노를 친다라는 것이 동격인 거야? 그게 아니라 그는 피아노를 지금 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현재 진행으로 이렇게 넣은 거잖아요. 그냥 영어 하는 중이다 라고 간 거기 때문에 얘는 현재 분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 똑같지만 해석도 다르고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구분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한 가지 이제 보고 하고요.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살펴보시면은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있기 때문에 사람인 경우에는요 소유격이나 목적격이나 뭐 다 상관없고요. 다음에 무생물일 거는 목적격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 위치 어떨 것 같은데? 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였어? 뻘 플러스 목적격이거나 오브 플러스 목적격이야. 뭐 앞에? 투부정사 앞에 썼어.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동명사 앞에다 쓰면 돼. 마찬가지 지금 보면은 동명사 앞에다 썼잖아. 이렇게 앞에다가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나 몰랐어. Being a famous movie star.
무비스타, 유명한 무비스타가 되는 거는 알지 못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유명한 무비스타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이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나는 생각을 못했어. 그녀가 유명한 페이머스 무비스타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라는 걸로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역시나 똑같죠? 행위의 주체. 행위의 주체인 건 똑같습니다. 유명한 페이머스 무비스타가 그녀가 될 거라고 나는 몰랐다는 거고, 위에 거는 나는 내가 무비스타가 될 줄은 몰랐어.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고 없고가 차이점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조화와 똑같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다 지금 여기에서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누구인지 쌤이 체크를 해줄게. 여긴 누구게? 얘가 의미상의 주어. 얘는 밑에 거는요? 얘요. 이거 두 개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이거 두 개가 의미상의 주어인 이유 알려드릴게요. 이미지는 ing 동명사와요. 동명사 앞에 있는 애요. 걔가 의미상의 주어라니까. 다음. 오브 전치사 다음엔 ing 동명사가 와요. 동명사 앞에 있는 애가 의미상의 주어라고요. 근데 해석은요? 그냥 이거만. 없다고 치면요? 상상해봐. 건조해지는 걸 상상해봐. 그냥 이거거든? 근데 여기 있으면요? 강이 건조해지는 걸 생각해봐.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얘도 역시나 없다고 생각해볼게. 세계화는 어떤 과정이냐면, 오브 하나의 공간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있다 보면요. 세계화는 어떤 과정이냐면, 세상이 become single place, 한 공간이 되는 것을 의미해. 세상이 하나의 공간이 된다고요. 있고 없고는 역시나 행위의 주체. 그녀가 famous movie star가 되는 거고, 리버가 이게 지금 뭐죠? 건조해지는 거고요. 세상이 하나의 공간이 되는 거라고요. 있고 없고는 그렇게 가는 거다. 됐을까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된다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헐도 되지만 헐스도 된다고요. 상관은 없다라는 뜻이겠죠? 다음에 무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사 이름 쓰시면 돼요. 리버, 그냥 더 월드 명사, 그냥 명사 이름 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명사의 시제와 태로 가보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서 우리 생긴 거로 갑시다. 우리 to be PP, to have PP 이랬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떨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서영아, 어떻게 생길 거 아니야? 동명사의 수동태는. 그대로 가자고. 이거는? 이전 시제는? 그럼 이거 두개 합치면? 그쵸. 요렇게. 똑같다니까? 예. 네. 우리 그 만들었던 개념이랑 아예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요거를 바로 한번 해볼 거라는 말이죠. 그럼 한번 가보죠. 우리 아빠는 거부했어. 투부정사를. 여기서 투가 투부정사의 투가 아니라 전치사 투거든요. 그래서 ing 잘온 거예요. 이렇게. Like a criminal. Like a criminal은 마치 저 범죄자처럼. 마치 범죄자처럼 대우를 하는 걸 거부했어. 우리 아빠는 거부했어. 대우하는 걸 거부했어. 마치 범죄자처럼. 이거 있잖아. 어디가 틀렸게? 대우하는 걸. 그 여자를. 예를 들어. 여기 나왔어. 우리 아빠는 거부하셨다. 어떻게 다루는 걸? 그 여자를 마치 범죄자처럼 다루는 걸 거부하셨다? 그렇게 된다면, 오케이예요.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혹시 그 여자가 있나요? 트릿 다음에 목적어가 빠졌어요. 빠져있음. 그럼 여기는 우리 아빠는 뭘 거부하셨다는 거야? 마치 범죄자처럼 대우를 받는 걸 거부하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위스팅을 뭐로 바꾼다? BPP 넣어서 being treated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음 두 번째 거로 한번더 가볼게요. 또 그는 부인했다. 부인하다도 역시나 ing거든요. deny는 ing예요. 부인했다. taking money from the bag. 그 백에서 돈을 꺼낸 것을 부인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왜? 여기서 이제 뭐를 바꿀 것 같은데? 얘를 아마 바꾸겠죠.
얘를 바꿀 거야. 이따가 얘를 바꿀 거예요. 네. 어쨌든 이 ing를 바꿀 건데 어떻게 바꾼다? 쉽게 생각을 하라고. 부인한 건 부인한 건데 돈을 가져간 걸 부인했다는 거잖아요. 뭐가 더 먼저냐? 돈을 가져간 게 먼저일 거고 그걸 부인했다는 거겠죠? 그럼 가져간다가 여기가 먼저 부인했다. 그게 다음이겠죠? 그럼 먼저 시제를 어떻게 쓴다고요? 앞에 써 있지만 having PP로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having taken 이렇게 써주시면은 동명사 이 얘기라는 거야. 투 전치사 전치사 다음엔 ing지 오케이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야. 해석 한번 봐야 된다는 거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 deny 다음에 ing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해석적으로 내가 봤을 때 부인한 거보다 돈을 가져간 게 먼저기 때문에 이렇게 having taken 이렇게 이제 시제 바뀌어 주시고요. 다음에 밑에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마 얘를 옆에도 이렇게 써 있으니까 having been PP라고 써 있으니까 얘 이렇게 바꿀 거야. having been humiliated. 근데 humiliate가 무슨 뜻이냐면 모욕감을 주다다. 그럼 나 여기서 왜 얘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해주면 될것 같아. 슬기가 해라. 슬기야, 얘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냐? 우선 내가 보기엔 첫 번째가 하나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나와야 돼. 해석은 내가 보기엔 어제 얘가 너무 부끄러워. He is ashamed of. 너무 부끄러웠대. 뭐가 부끄러웠냐면은 in public이라는 건 대중에서 공공연한 장소에서 라는 거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모욕감을 받은 게 어제 모욕감을 받았나 봐. 그게 너무 부끄러웠다. 이렇게 이제 간거 같아. 그럼 왜 이거야? 모욕감을 받은 거니까 우선 PPP야. 또 그게 어제 받은 거잖아. 현재 부끄럽다는 거고, 어제 일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잖아요. 어제 모욕감을 받은 거면 이거 과거네. 시제도 다르지, 그리고 모욕감을 받은 거지. 그러면 이거 세개다 들어가야겠죠? Having been humiliated. 이것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까? 이거 시행이 괜찮아? 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얘도 뭐, 똑같을걸? 얘, 옳게 고쳐라. 이유 말해라. 옳게 고쳐라, 이유 말해라. 똑같이 아마 그렇게 써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별다른 거 없구나.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라는 애가 있는 거고, 동명사도 시제와 태 같은 애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얘도 암기라고 나와서 이제 정말 많이 나와서, 전치사2와 전치사2예요, 여러분. 투부정사2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치사2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가 와야 된다고요. 즉, look forward to 동사 원형이 나오면 틀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고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 어떻게 외웠냐? 그냥 수거처럼 외웠다. 수거처럼 ing까지 붙여가지고 외웠어요. look forward to ing. look forward to ing까지 붙여서 외웠거든요. 외우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해요. 골라드릴게요. When it comes to ing랑 look forward to ing랑 contribute to ing, object to ing, in addition to ing, from ing to ing 요거랑 하나만 넣을까? Pay attention to ing. 뭐에 집중하다라는 뜻이죠. 저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뚫어두지 않을까? 아마도.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뚫어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영어만 뚫어둘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제가 만들면서 볼게요. 다음, 여기도 역시나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들어가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나 몇 개만 체크를 해볼게요. Be accustomed to, be used to ing, 익숙하다. Be busy ing 많이 써요. 뭐 하느라 바쁘다. 요것도 be on the point, birch, brink, edge of ing는 막뭐 하려던 참이다. 막뭐 하려던 참이다. 똑같은 거 be about, 투부정사 오늘 했던 거 똑같은 뜻이죠.
우리 투부정사의 그 관용 표현이랑 같은 뜻이에요. 다음에 be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다음에 be worthy of ing, 이거는 worthy로 가면 of를 넣어가지고 ing, 근데 뜻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cannot help ing는 뭐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뭐 이제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이거는 뭐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아마 제가 미리 말해드릴게요. 이거 영어 들어둘 거예요. 영어 들어둘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많이 나와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cannot help ing. 저 그냥 이거 냅다 외웠거든요. 방법 없어요. 외우세요. 다음에 feel like ing, far from ing. far from ing 결코 뭐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have trouble 또는 difficulty ing는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밑에 keep, stop, prevent, prohibit a from ing는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네, 요 정도. 나머지는 진짜 뺐어요. 정말 들어가는 것만 한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 장이네요. 아마 동영상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또, 와, 암기할 게 많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암기 부분밖에 없어요. 투부정사 동영상 파트는 진짜 암기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예. 암기 빡세게 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인데 이거는 부정사랑 동명사랑 다올수 있는 거. 둘다올수 있는 거. 근데 두 가지로 섹션이 나눠져. 부정사랑 동명사가 오든 말든 내용의 변화가 없는 애가 있고요. 진짜 오든 말든 아예 상관이 없어. 근데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둘다 와도 되는데 내용의 변화가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용 변화가 있냐 없냐 두 가지로 섹션이 나눠지는데 내용 변화가 있는 거에서는 딱이 다섯 개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Remember, regret, forget, stop, try 이렇게까지가 딱 이제 제일 많이 외워두시면 되고요. 해석 당연히 저 이거 해석 다 뚫어줄 거예요. 근데 이거 냅다 외우지 마시고요. ing가 왔을 때와 투부정사가 왔을 때 느낌적 해석의 차이점은 뭐냐면 ing는 과거지향이고요. 초보자사는 미래지향이거든요. 왜 ing가 과거, 초보자사가 미래, 어떤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되냐는 거냐면은 다 remember 초보자사, remember ing. remember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가 과거라고? ing가 과거라고 했다. 초보자사가 미래라고 했다. 그러면 다음 이 다음 다음 하나는 했던 걸 기억하는 거고, 하나는 할 것을 기억한다는 거거든? 뭔가, 뭐가 했던 걸 기억한다는 거 같아? 둘 중에서? 뭐라고? 했던 걸 기억하는 게 투부정사 같아? ing 같아? ing. 이게 했던 거. 과거지향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했던 걸 기억하다고. 했던 걸. 다음에, 이거는 할 것. 뭐야, 여기 다 ing. ing 했던 것. 투부정사 할 것.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 그러면 forget도 똑같아. forget은 있다야. 그럼 여기서 이거는 예리나 ing 투부정사 중에서 우리 똑같이 가자는 거지. 얘가 과거지향이었으니까. 했던 걸 까먹은 거. 그거랑 해야 할 것을 까먹은 거. 뭐가 해야 할 것을 까먹은 거야? 그렇죠. 이게 미래지향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해야 할 것을 까먹은 거고, ing는 했던 걸 까먹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지향, 과거지향 생각하시고, stop ing랑 stop 투부정사는요, ing 하는 걸 멈춘 거고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를 하기 위해서 멈추다요. 그럼 이게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를 들어, 이거 되게 많이 나오니까 한번 말하고 갈게. stop ing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stop smoking이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 담배 피는 걸 멈춘 거야. 밑에 거는요? 담배 피러 가려고 잠깐 뭘 멈춘 거야. 이거는. 얘는 담배 피는 걸 멈춘 거고, 아, 담배 그만 피자 한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러 가려고 뭔가를 멈춘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뉘앙스가 달라요. 다음에 try ing도 있잖아요. try ing는 어쩔 수 없어. try ing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본 거고요. try 투부정사는 노력하다라는 뜻이고요. regret ing는 역시나 후회한다는 건데
리그레 투부 정서는 아, 유감이야 라고 해석을 할때 리그레 투부 정서라고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세요. 다음에 내용 변화가 없는 애도 있거든요. 있든 말든 그러니까 뒤에 투부 정사를 쓰든 ing를 쓰든 마음대로 해. 상관도 없어. 해석도 차이점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연애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연애를 하면 뭐예요? 우선 만나야 돼요. 스타트 비긴. 그리고 너랑 나랑 사귀려고 의도를 해야겠죠. 인텐드. 서로 사랑을 해. 라이크 러브. 그럼 이제 뭐해? 이 사랑이 계속될 줄 알았어. 컨티뉴. 근데 다른 여자가 더 좋아진 거야. 프리퍼는 더 좋아지다. 더 선호하다는 뜻이고. 프리퍼. 그래서 난잘 참아보려고 했는데 스탠드가 참나라는 뜻이거든요.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 마음을 이제 너가 이제 안 좋아. 디스라이크 헤이트. 싫어. 이 연애죠. 연애 동사 뭐라고? 상관없다고. 투부정사 오든 ing가 오든 노상관. 해석도 노상관. 아무 상관없어. 그럼 내가 여기서 봐봐. 연애 동사는 외우기가 겁나 쉬워. 근데 연애 동사 자주 나올까? 미안한데 자주 안 나와. 자주 안 나와. 근데 내가 알려준 거야. 외우기 쉽게 하려고 연애 동사라고 알려준 건데 연애 동사는 솔직히 말하면 잘안 나오고요. 알고 있긴 해야죠. 알고 있기는 해야 되고 아마 저는 얘를 뚫어두지 않을까? 이건 띄워드릴게요. 뭐 이거 정도만 알면은 솔직히 이건 다 해야지. 연애 동사에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얘는 둘다 와도 되지만 해석이 다른 거. 둘다 와도 되고 해석도 뭐 변화도 없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요거로 보면요. 부정사랑 동명사는 둘다 부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정은 다 어디로 만들게? 앞에. 투부정사 앞에. 동명사 앞에. not 또는 never 같은 거 붙이셔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20세기 후반의 여성들이겠네요. 20세기 후반의 여성들은 choosing, 골랐다. choosing 괜찮은데요? 투부정사고? 네, 메리, 결혼하는 걸 골랐다. 이걸 부정형으로 바꿔볼래요? 이거 뭐로 어떻게 붙이면 돼? not to marry. 투부정사 앞에 붙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야, 이거 to not marry.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not 투부정사 앞에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밑에 것도. 많은 흔한 질병들이죠. 질병들은 are caused. 뭐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잖아? 뭐 때문에 생겨났다? by 뭐를? 충분한 물을 drinking. 마셔가지고 생겨났다고요? 부정형으로 만들어야겠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서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쓰고 싶으면 어디다가 not? 여기. not drinking. 동명사 앞에다가 붙이면 된다고. 쓸까요? 네.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울 게 조금 많으니까 꼼꼼하게 보시면서 외워가지고 오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약간 일찍 끝낸 거는 요거 문자 보내주시고 이번 주에 뭐할 건지 이제 가방 까시고 단어까지 통과 다 했고 한 친구들부터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저 이거 이렇게 말하고 안녕 안녕 빠이빠이 하고 갈 거고요. 줌은 잠시 대기. 알죠. 숙제 해와야 되는 것 중에서요,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건 당연히 지금 리딩 리딩을 못 나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당연히 리딩 리딩은 또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수업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똑같은데요. 그리고는 똑같으니까 보시고. 저 단어 통과했다. 이번 주에 뭐 어떻게 할 거다. 빨리빨리 나와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줌만 잠시 대기.